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사는 41살 유병학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안은 저희 아버지가 뭐 말 들어보면 이때서부터 다 이렇게 만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들었고, 제가 또 이거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그래도 윗대 분들은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 어렸을 때서부터 만신이었었고, 맨날 학교 끝나고 오면 항상 마당에서 굿도 하고 장구 소리를 맨날 듣고, 갔다 오면은 사람들이 진짜 많았었어요. 손님들이 되게 많았었고 잘 모신다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돈을 이제 어느 정도 300 정도를 모으면 이상하게 이 돈이 누구한테도 다 빠져나가요. 돈이 저한테는 남는 게 없고, 그때서부터 이제 몸이 너무 아프고, 아 이게 때가 맞나 보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런 게 했었으니까 언제든지 오겠다 싶어서 했는데, 이제 몸이 너무 아프고 하니까, 그래서 유명한 데를 한번 찾아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온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오려고 이제 내려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너무 없고 몸만 너무 아프다 그렇게 표적을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근데 그때는 또 점사가 또 잘 나오더라고요. 심박 처음에는? 네. 네, 잘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봐달라는 사람들이 많고, 또 소개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신당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집에 이제 거기 가서도 이제 봐주고, 이제 전국으로 많이 다녔었어요. 그때 하시고. 이게 막힌 거는 언제 하신 거예요? 30대 초반때요. 초반때? 네. 막힌 지 오래됐네. 네, 오래됐어요. 왜냐면 제가 거기를 이제 저는 별로 안 가고 싶거든요. 저도 이제 그거를 여태까지 생각이 되게 많았고, 10년이라는 세월이 많이 지났고, 이렇게 보니 아닌 것 같다고 그런 느낌이 자꾸 와요. 아니라고 할머니가. 이쪽 길은 아닌 것 같더라고. 최근 들어서 알았어요. 그거를 확실하게 답을.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아, 여기가 신당인 거예요? 네, 여기가 신당이고요. 이렇게 저는 그냥 다 그냥 모든 걸 그냥 퇴송하고 싶고, 다시 이제 일반 사람처럼 옛날처럼 살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인가? 네, 아버지예요.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저기다가 모셔놓고. 신당을 모신 거는 네. 신당을 모신 건 꽤 오래된 것 같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온 거는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신당을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옮긴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각태관을 모신 건 아닌 것 같아. 네. 처음에는 그냥 불상아리, 네. 불사단지 네. 하나만 모시고 있다가 네. 또 선생님을 바꾸든 어디 가서 물어보든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각태관을 모시고 들어오시는 분대로 네. 본인이 네. 직위를 받았든 꿈의 선봉을 받았든, 근데 이 신당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은 부친열에 제일 먼저 앞을 서서 들어오시고 새끼 새끼 내 새끼야 아버지를 건립으로 오셨어? 네.
누가 건립으로 아버지를 모시라대. 여기 건립이라고 아까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여기서 딱 목을 잡고 있더라고. 이 집에 오면서 건립을 모셨어? 그러니까 이 건립의 아버지가 제일 많이 앉아있다고. 건립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제자를 하셨으니까 아버지도 제자다. 방귀가 혁기하고 혁기가 방귀가 되어서 쉽게 말해서 인간의 인동토, 인간의 오해, 인간의 어떤 문서, 돈, 신의 벌전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아버지가 타살 같은 자살, 자살 같은 타살이 났다 이렇게 보여진다. 아버지가 이렇게 자살 고운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건립이 될 수가 있어? 응? 건립을 모시는 거는 쉽게 말해서 말문이 터져서 동네에 우리가 쌀을 조금씩 조금씩 얻어서 쇠를 조금씩 조금씩 얻어서 무당을 할 때 우리가 건립 쇠를 돈다 이래. 옛날에는 몸이 아프거나 어떻게 신이 터졌을 때 이렇게 만신 무당들이 너를 데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너가 보여지는 대로, 너가 느껴지는 대로 그 집에 점을 봐주고 그거를 쟁이라 그런다. 반쟁이, 점쟁이. 처음에는 그거를 건립쇠라 그런다고. 그 건립에 쇠를 두드려서 그 집에서 숟가락이 됐든 젓가락이 됐든 그걸 얻어와가지고 그 노쇠를 녹여서 징도 만들고 방울도 만들어서. 그래서 그 건립쇠를 잘 두른 사람이 이 건립을 모신단 말이야. 근데 제자한테는 이 건립줄도 없을 뿐더러 본인은 불릴 신명이 아니다 이 말이다. 그래서 이걸 모셔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20년 동안 꼼짝없이 아버지는 여기 갇히고 본인은 이걸 쳐다보면서 본인이 갇히고 이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 형제자 청춘에 일찍 가신 분 계시지? 그분이 대감이라고 벌써 들어선 지가 오래됐고 본인한테 이 신당을 둘러보니 그 다음에 형제 일신 아파서 죽었는지 암자로 속이 너무 아프다. 여기가 너무 아프다고 가슴이. 그렇게 들어와서 청춘 원앙 상사가 되었다고. 유씨 가정에는 옛날이라 그 옛적이라 산신의 벌전 봉분이 무너져서 거기에 벌레가 막 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마사불이라 그러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역충을 딱 맞은 것 같아. 그리고 문서문건 계약서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돈 인동법이 나면서 재살이 들어오고 그 재살이 들어오면서 아버지가 인간동법 집을 고친 주당 동법, 문서문건 재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그 날이 사신날에 딱 걸렸는 거야. 이 사신날은 뭐냐 하면 귀신이 머리를 풀고 쉽게 말하면 그 머리카락으로 바람에 날려서 사람 목을 쪼우는 날이야. 쉽게 말하면 이 사신날 아버지가 딱 걸리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의미를 못 느끼는 거야. 아버지는 꼭 신 때문에 죽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인간 때문에 죽은 거야. 신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음도 많이 아팠고 많이 두려웠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하니까 족쇄처럼 끼어서 나도 죽을까 봐. 왜? 형님도 그래가지고 아파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더 두려워서 못 갖다 버리고 이 한자도 안 되는 10평도 안 되는 여기에다가 귀신당을 매놓고 신당인지 귀신당인지 20년 동안 유씨 제자가 오롯이 청춘을 바쳤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 억울하다. 자기를 좀 풀어달라고, 형님도 자기를 좀 풀어달라고, 할머니도 그렇게 해서 온 게 아닌데 내 자손한테 꿈으로 주고 몸으로 주고 예감으로 주려고 했는데 이게 다 무슨 얘기냐고. 그래서 제자가 깝깝하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허주 여자 원앙 상사
너한테 따라온 게 아니다. 아이고 야야, 내가 너희 신아버지한테서 따라온 여자 말명 영산. 그 신아버지가 부리던 형제 일신 일찍 죽은 거 여혼신이 그 신아버지한테 딱 와가지고 여선왕에서 응? 너한테 들어와서 내 거야. 응? 내가 너 꽂았어. 도망무까지. 대신 할머니 내가 되고 불사 할머니 내가 되고 불림 대신 내가 되고 불림전왕 내가 돼요. 너한테 있는 요사 없는 요사 다 부리고 신아버지한테 굴복할 수밖에 없게끔 무슨 말을 해도 말도 안 되는 걸로 니를 괴롭히고 오늘은 다 봉인을 시켜서 나쁜 게 있다면 싹 다 빼내고 원앙이 있다면 싹 다 빼내고 영산이 있다면 싹 다 빼내고 그 다음에 신가무리에 신아버지 밑에든 신어머니 밑에든 신할머니 밑에 선생을 바꾸면서 원앙들이 결탁을 해서 너한테 와서 외롭고 고달프다고 혼자 여기서 울며불며 귀신당한테 매여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하고 이고 앉아가지고 귀신 떡밥 해놓고 계속 눈물 흘리게 했던 세월 그게 선왕이 지금 다 걸려있다. 그래서 호선왕을 잘 풀어서 영산은 영산대로 조상은 조상대로 신명은 신명대로 그 다음 허주는 허주대로 오늘은 싹 다 감아서 처단을 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오늘날에 유씨 제자 앞다투 들었었을 때 팥은 부정한 액과 우리가 악사를 퇴치할 때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이 팥을 뿌린다라는 거는 앉은 자리에서 뜨게끔 투신법이라 하거든요. 제일 먼저 분리 작업이 되어야 우리가 이 봉화법이나 다른 법들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탱화 속에 있다든지 안 그러면 몸 속에 있다든지 하는 것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팥을 뿌린 겁니다. 입점마다 혈기마다 다 묻어나시고 차례차례 제자로 들었을 때 우리 제자 몸 수전으로 타고들고 묻어들던 거 서하니 계속해서 표적 주고 꿈에 선몽 주고 자몽 주고 다 인간이 아니 사는 원문 타방으로 썩 하니 가자. 이게 맨날 뭐냐면 신을 바깥으로 몰아내는 쉽게 말해서 타신편이거든. 타신편이라는 거는 신을 쓸어 내린다라는 뜻도 되고 이 동목지 가지고 신을 때린다. 귀신을 때린다. 이걸 누진이라 그래. 누진은 뭐냐면 번개로 귀신의 대가리를 깬다 이 말이야. 복숭아 나뭇가지입니다.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뭇가지가 양기가 오른 것을 보고 우리가 춘향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검은 귀신 그 다음에 흰 귀신을 분별을 해서 사기를 압복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행목을 쓰는 겁니다. 여기에 원앙상사가 제일 많이 앉았었다. 여기에 여혼신 원앙상사 여자 선왕에서 걸려오고 자살하고 했던 것들이 여기 제일 가장 많이 오고 자 그래 귀신은 물밥을 먹여서 이 물밥에 앉으라고 우리가 닦아내는 거야 이게 여기는 누가 앉았느냐 내가 할아버지 때 전쟁통에 가서 돌아오마 하고 돌아오지 못한 총칼 맞아 죽은 조상이 있다. 그 조상이 있으니까 나라 일에 이름 한번 내보는 호국 영령으로 호국신으로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 국기를 많이 모신다. 뭐 나라 이름 내자고 모시는 게 아니라 그런 영가들이 있으니까 이게 땡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전쟁통에 죽은 다른 영가들도 이렇게 와서 너한테 계속 굴복하게끔 그렇게 했었다고. 네.
그리고 여기에는 아버지. 너가 아버지가 제일 많이 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 형제자. 청춘에 일찍 가신 분. 느껴지면은 바깥으로 뱉어내면 된다. 그래서 자, 물밥 위에 앉읍시다. 여기에는 누가 앉아 있었냐면은, 너희 집에 유시 가정에 산신의 벌전, 산소 이장 봐라. 네. 그 다음에 가묘 봐라. 네. 묘탈 봐라. 네. 산신에다가 뱀이고, 지내고, 두더지고 다 파서, 산신의 전기가 다 끊어져서 남자들은 다 청춘에 가고, 여기는 다 모였다, 온 동네. 객기들이, 등기, 객기. 네. 삼신기, 영산기, 말명기 다 모여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다 이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도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아까도 그 대감줄에도 왔다 갔다 했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삼촌자도 왔다 갔다 하고 여기는 건립도 아닌 것이 신장으로 청춘의 원앙상사 그리고 너한테도 친구 있지? 친구가 일찍 갖는 사람 없냐고 사고수로 지인이요 그래 친구나 지인이나 네. 나 신이야 그러니까 너 꼼짝하지 마! 하면서 일했던 거 오늘 그거 구청에 가서 다 풀어는 주는데 네. 너하고는 상관이 없지? 네. 없지 그래? 없어요. 그러나 이런 귀신들이 다 와 있으니까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응. 그래서 너하고 같이 한번 살아볼 거라고 이렇게 신장으로 들어서서 이렇게 많이 괴롭혔다. 응. 침 뱉어. 가위 좀 두가 다 물밥으로 먹여줄 때 호주어 신이다 사불사 신이다 요불요 신이다 들어섰을 때 자 박을 깨 뒤로 돌려서 이것도 같이 던져야지 같이 던져 발로 밟아 들어와 계속 괴롭히지 말고 너희들이 있던 곳으로 또 우리 혈기마다 이 숨쉬고 들숨날숨을 하는 곳에서 가장 많이 귀신들이 따라오고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귀신이 혈맥자리라고 봐야죠. 더 이상은 앞을 못 봐야 너를 못 찾아올 거 아니야. 어? 계속 눈을 뜨고 있으면 너한테 아무리 물러가라 해도 야들이 네 모습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계속 찾아올 거 아니야. 제자가 가장 많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거에 타고 들어오는 혈기가 너무 많아서 이제 눈을 가리고 신에서 주시는 봉합법으로 신장 부적을 붙여서 봉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계를 친 거죠. 이번 사례자는 20년 정도 넘게 제자를 하신 분인데 이 제자라고 신을 못 찾고 또 이 신인 줄 알고 이 신당을 모시고 이 법당을 모시고 20년 동안 오면서 허조허신이 너무 많았고 영적인 어떤 기에서 조상령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고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와봤을 때는 불리지도 못하면서 철학이나 공부 영적인 메커니즘은 전혀 되지 않는데 일신이 너무 아파요. 몸이 너무 아파서 제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혈기마다 다 타고 들어와서 여기는 신당을 없애고 퇴송하는 일을 하자고 제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그 명태를 삼지창에 꽂는다라는 거는 우리 무속에서 자상법이라고 해요. 눈과 귀를 막고 혈기를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이 영가들이 와 있고 그 다음에 부모 천신자 형제 일신부터 시작해서 천도가 되지 않는 그런 조상령과 그 다음에 허주어신 귀신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혈기를 차단해서 이 제자한테 타고 들지 못하고 넘나들지 못하게끔 이 삼지창에다가 꽂아서 쉽게 말해서 겁박하는 거죠. 밥을 넣고 뭐 이렇게 뭘 하셨는데 천도 찢어놓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물밥이라고 해서 뜬 귀신들, 따라온 귀신들, 허주 허신들 신도 아닌데 변복수를 해서 따라왔을 때는 이 이제 신당을 무조건 처리를 하게 되면 제자한테 굉장히 많은 일에 위압감과 그 다음에 떨림 몸에 이제 와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기를 많이 내리거든요. 그래서 물밥이라도 풀어 헤쳐서 뒷장거리 할 때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온 말명들 영산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합쳐서 물밥으로 내려앉아서
받아 먹게 하는 역할. 그래서 그 물밥을 받는 동안에 제가 봉합을 하는 거죠. 그 물밥에 귀신들이 먹고 있고 앉아 있고 하던 것들을 원래는 동쪽으로 47보를 걸어가서 뒤로 던져서 깨는 방법이거든요. 더 이상 귀신이 따라오지 못하게끔 그 물밥에서 그 기운들이 흩어지도록 사방에. 그래서 자기 기운이 남아있던 것들을 던져서 박을 이용해서 깨서 더 이상은 산산조각 나서 더 이상은 서로가 교합 붙어서 오지 못하게끔 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액사를 막아내는 것 중에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우리가 봉합을 다 하고 시료를 했던 것들을 다 바깥으로 내모시고 내모시고 난 다음에 이 신당에는 반드시 내 귀퉁이에다가 벽사를 통해서 놀란 귀신들이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우리가 하는 표적들이 있습니다. 신에서 주는 비방수를 해서 더 이상 여기가 자기 자리가 아니고 여기서 떠서 가야 된다라는 거,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끔 봉합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네. 제자야 거울인데 네. 이 우리가 보통 명도로 모시잖아. 네. 명호를 모시잖아. 네. 이 명도는 해와 달이 있어야만 사람이 네. 살 수 있는데 네. 이 귀신이 양기를 다 빨아먹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 거울을 제자가 더 이상 제자를 하지 않는다는 신한테 고하는 거야. 빛이 더 이상 이쪽에 들어오지 못하고 음사의 기운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가 해거울이라 그러고 달거울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보고 명도라 하는데 그 명도 또한 이곳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게끔 이 귀신들한테 거울을 통해서 빛이 없는 곳으로 자기네들이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명도 대신으로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 있으면서 눈을 감으면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거를 이제 나온다는 거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확 나오고 그런 식으로 느낌도 있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에 이렇게 쓰던지 뭐 그런 것도 있고 목이 되게 아팠던 것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오고 침으로 나온다는 것도 이제 알았고 다 정확하게 맞으시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요번에 많이 느꼈고요. 새로운 또 방법도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해준다고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참 고맙고요. 감사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다 내 모셨던 것들 사불사신의 요불요신의 허주 영가들 조상영들을 다 모아서 구청에 가서 자기 몸에 와 있는 거를 더 이상 한 번 더 퇴마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영가는 영가대로 그 다음에 남의 귀신은 남의 귀신대로 이름 다르고 성 다르고 자살고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서 그 다음에 천도를 시키고 회향을 시키고 그 다음에 태성을 하는 시기 아직 남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붕 떠 있다고 얘기 드려야 되나? 좋아요. 예, 좋고 이제 마음 편하고 제일 이제 그래요.